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메모리 사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메모리란 것은 보조격 장치, 주로 하드디스크를 말하죠. 그 일부분을 추격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술입니다. CPU 입장에서는 추격 장치 공간 크기가 확대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추격 장치 비용이 고가일 때 많이 쓰던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은 어디까지나 추격장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CPU가 추격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명령어와 프로그램 데이터들을 가져가 쓰는 거죠. 가상메모리에 있다 하더라도 보조격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은 결국 추격장치에 올라가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추격 장치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상 메모리 사상 방식은 추격 장치와 보조격 장치 간의 정보 이동을 위해서 주소를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추격 장치의 주소 체계와 보조격 장치의 주소 체계, 추격 장치는 페이지 단위로 관리가 되고 보조격 장치, 즉 하드디스크는 그 프레임 단위로 관리가 되는데 이 두 개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페이징 기법, 세그먼트, 페이지화된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페이징 기법입니다. 페이징 기법은 가상 메모리의 프로그램 블록과 추격 장치의 프로그램 블록의 크기가 동일하고 일정한 크기를 연속된 공간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이지맵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를 찾게 되고요. 페이지맵 테이블. 그 다음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단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크기로 무조건 자르기 때문에 실제 그 프로그램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자르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빈 공간이 발생하는 단편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대신에 외부 단편화, 즉 전체 크기에서 일정한 크기로 쪼개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단편화는 없습니다.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과도한 페이지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이때 과도한 페이지 교체, 즉 스래싱을 말합니다. 스래싱 방지를 위해서 트레이드오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관계를 잘 알고리즘화 해야지만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개념 들어보시면 가상 주소로부터 저 가상 주소에는 페이지 번호와 오프셋이 있습니다. 오프셋은 이제 그 페이지의 변이, 즉 페이지의 상대적 위치 값을 말하거든요. 페이지 번호로부터 페이지 맵 테이블에 그 페이지 번호로 가게 되면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 번호와 오프셋의 값을 이용하게 되면 주격 장치의 그 물리적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고 만약 이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조격 장치로부터 주격 장치로 페이지를 적재하게 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참고로 같이 알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TLB입니다. Translation Log Side Buffer. 변환 색인 버퍼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고속 캐시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추격 장치에 있거든요. 요거보다 훨씬 빠른 고속 캐시에 할당된 페이지 맵 테이블인데 이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TLB에 들어가는 페이지 맵 테이블은 이미 변환된 물리 주소 결과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LB를 먼저 뒤졌다가 없으면 추격 장치에 페이지 맵 테이블을 검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TLB를 쓰게 되면 좀 더 성능이 빨라진다.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기법으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세그먼트 기법에서는 페이징 기법의 단편화, 내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 프로그램의 논리적 크기에 맞춰서 페이지 크기를 구성하면 되죠. 프로그램 크기를 기준으로 페이지가 분리되므로
특히 파일 관리에 되게 유리합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가상 주소에는 세그먼트 번호와 오프셋이 있습니다. 상대적 변이 값이 있죠. 세그먼트 테이블에 세그먼트 번호를 찾아가게 되면 프로그램의 시작점, 즉 베이스 번호와 그 다음에 그 길이, 뭐 길이 랭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미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베이스 번호와 물리 주소 오프셋을 찾아서 주격 장치를 가게 되는데 이때 평가를 한번 하게 됩니다. 즉 오프셋과 랭스를 비교해 가지고 오프셋과 랭스를 비교해 가지고 오프셋이 랭스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그 물리 주소를 형성하고 오프셋을 쓰게 되는 거죠. 물리 주소 형성할 때 오프셋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주의사항으로 참고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화된 세그먼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의 장점을 수용합니다. 페이징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격장치 관리할 때 편리하고요. 세그먼트는 논리적 프로그램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즉 논리적 프로그램 크기만큼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주로 파일 관리하는, 즉 하드디스크 측면에서 보면 파일 관리하는 쪽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 두 개를 이제 접목을 한 겁니다. 가상 주소는 세그먼트 번호와 페이지 번호 오프셋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그먼트 번호를 통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을 찾아가게 되면 세그먼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알게 되죠. 이때 이 베이스 번호와 가상 주소의 페이지 번호를 합합니다. 즉 011과 01을 합하면 011이 나오죠. 이 011 번호가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페이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때 가면 프레임 번호를 알게 되고 이 프레임 번호를 통해서 물리 주소 형성되고 오프셋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오프셋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페이징 기법과 같죠. 이 부분은 세그먼트 기법과 같죠. 다만 특이한 게 세그먼트의 베이스와 페이지의 가상 주소의 페이지를 합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찾는다는 거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프셋과 여기 있는 랭스 길이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상 메모리 사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